루피님이 맡으셨던 할리우드 스탄도 그죠? 여행이 영어로 뭐지? 그리고 분노의 질주. Ready? Ready? That's the only way you're gonna keep your family safe. 아메리칸 아이돌이 한창 떴을 때 내가 사이먼 퓰러도 했네요. American Idol Family. 일단 시작부터 할리우드 스타나 아니면 VIP는 가이드를 맡게 될 때 어떤 것들이 다른가요? 시작부터. 일단 모든 게 보안이에요. 모든 게 알려지면 안 되는 그쪽에서도 얘기를 하죠. 좀 이거를 어디 가서 말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. 특히 VIP 가이드를 할 때는 그분의 어떤 특징? 예를 들면 이 사람 이걸 싫어한다, 저걸 싫어한다 신경도 많이 써야 되죠. 투어를 할 수도 있지만 거기 또 의전일 경우도 높아요. 약간 매니저 역할. 네, 그래서 이제 기사님 계시고 가이드 있고 뒤에 이제 뭐 예를 들면 탄다 저희가 그런 연락관이 돼서 어디 뭐 외교부나 어디 아니면 어디 회사에 미팅을 가러 간다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10분 후에 도착이다 그러니까 준비 좀 해달라. 중간중간 그쪽 에이전시에서도 이분하고 얘기하고 싶으면 저희 통해가지고 얘기해야 할 수밖에 없죠. 왜냐면 직접 전화할 수는 없으니까. 맞아요. 또 중간중간에 물어봐요. 뭐 예를 들면 차 타고 가다가 조규도 뭐 하는 거야?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. 그럼 이제 그런 것도 얘기해주고. 그럼 일단 틸다 스윈튼부터. 어쩌다 틸다 스윈튼을 맡게 되신 거예요? 아 이제 샤넬. 아 이건 얘기하면 안 되나? 뭐요? 샤넬이 아시아 최초로 런웨이를 어디서 했냐면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했었거든요. 그 이제 샤넬에서 전 세계에 있는 VIP들 많이 초청을 했었어요. 그 행사를 이제 진행한 몇 개 에이전시들이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 몸담고 있었던 여행사에서 연락이 저한테 이제 왔어요. 업무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가이드는 쓰고 싶지 않다. 그리고 기사님을 쓰고 싶다. 그냥 기사님만 있으면 된다. 왜냐면 여기 여행하러 온 게 아니니까 자기들끼리 다니면 된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영어를 하실 수 있는 기사님이 그때 당시에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러면 가이드 중에 영어가 되는 우리 영어 가이드 중에서 그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그럼 좀 찾아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죠. 첫인상은 어땠어요? 어디서 어떻게 만난 거예요? 보안에서 만났고 그냥 외국인 같아. 풀착장이 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. 굉장히 외국 배우들은 제가 생각할 때 틸다는 되게 그런 걸 별로 개의치 않는 사람이었어요. 뭐 어떤 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마인드였냐면 한국에서 나를 알겠어? 뭐 이런 느낌으로 온 것 같아. 보디가드니 뭐 이런 뭐 하나도 없었고 처음 만났는데 그냥 키가 너무 컸어요. 180인 루피님보다 더 컸다고. 그러니까 말이에요. 제가 네. 190이니까. 네. 제가 170인데 이거보다도 제 머리통 하나가 더 있었으니까 와. 키가 굉장히 컸고 그때 남편분하고 같이 오셨거든요. 아. 네. 하얘 머리도 노래 그리고 포스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. 일반 배우에서 나오는 느낌도 있지만 뭐 그냥 이렇게 연륜에서 나오는 느낌. 막 급하지 않고 여유로운데 거기서 나오는 그런 뭐 그런 비슷한 거예요. 그런 사람들이 진짜 포스인 거죠. 그냥 이렇게 챙김 받으려 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여유 있고 배려해주는 느낌?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방송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다시 만날 일도 없는 분이죠. 그죠. 어떤 일정이었나요? 일정이 너무 빡빡했어요. 밤 늦게까지 오는 일정이 많았어요. 대부분은 이제 런웨이 참석은 사실 얼마 안 됐고요. 그러면서 잡지사에서 그런 촬영, 잡지 촬영도 하고 그때 당시에 설국열차 나오고 때였었거든요. You belong to the tail. 다음 작품을 막 논의할 때였는데 그래서 봉준호 감독님도 만나서 같이 옥자 얘기를 그때 그때였구나. They need to taste fucking good. 그다음에 거기 같이 오신 분들 있잖아요. 또 이제 세계에서 다 같이 오잖아요. 그분들하고 같이 노래방도 가고, 네, 그리고 재밌네. 뭐 이태원에 있는 클럽도 가고 막 그렇게 했었던. 그 일정 중에 봉준호 감독님을 만났던 거예요? 나 지금 눈 살짝 떨려.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님이랑 만난 거예요? 한국에 왔을 때? 만났죠. 아 그러면 그 약속 장소를 루피님도 같이 갔던 거예요? 같이 갔죠. 물론 이제 저는 거기 이제 영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식사 자리였고 그래서 저는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의 역할은 딱 이제 거기까지 같이 가는 거였죠. 선술집이었는데 이태원에 있는 근데 나는 그때 봉준호 감독님을 난 잘 몰랐어. 이렇게 데이라고 생각 못했지. 그때 그 봉 감독님을 좋아했던 우리 동료분이 사인을 한 장 받아다 달라고 그랬어요. 아,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내가 사인을 몇 장을 받아놨지. 아 실제 보긴 봤어요? 그 만나
그 같이 차 타고 같이 내렸어요. 아~ 한남동에서 내려가지고 그냥 오늘은 먼저 가시라고 제가 이 틸다랑 같이 더 얘기할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케어를 하겠다. 퇴근하시고 나는 그냥 와 일찍 퇴근한다 이거 좋아가지고 갔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그 동료분이 사인을 받아달라 그래서 내가 사인을 받아줬어요 하나만? 네 그리고 나는 저는 원래 그 사인 잘 안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사인 안 받았어요 괜히 거기서 그러실 수는 안 됐죠 괜히 내가 있는 척 하려고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나 심지어 틸다랑도 틸다 사인도 안 받았어요 저는 사진만 찍으셨죠? 그리고 사진도 안 찍으려고 했어 Nope. 그리고 그냥 가려고 했는데 틸다가 딱 공항에서 이렇게 빠이빠이 하는데 틸다가 야 너 나랑 사진 안 찍어? 사진 하나 찍자 오히려 틸다가 먼저 사진 찍자 그래가지고 제가 아 그래요? 이렇게 해가지고 난 찍어줄게 네? 찍어주신 건 아니고 제가 그 사진 보면은 엄청 사람이 피곤해도 쩔어있지만서도 아주 깔끔한 모습은 별로 아니었었는데 뭐 정장은 입고 있었지만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루피님이 오히려 팬의 입장이 아니라 확실히 약간 워크를 한다는 인상을 줘서 틸다가 더 고마워해서 마지막에 그랬던 것 같아요 뭐... 귀찮게 안 해서 그래도 팬이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? 아, 그 마지막에는 찍어준다 할 때 그때 돼서 만약에 정말 팬이었어요 사실 그랬으면 더 감동을 그러니까 내가 근데 그런 거를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무뎠던 것 같아, 그때 당시에.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게 아쉽고. 뭐, 근데 언젠가 또 만날 날이 있을 수도 있겠죠? 아. 한국을 굉장히 좋아해요. 아, 틸다가? 한국을 너무 사랑했고. 그때 노래방도 갔거든요. 노래방에서 자기 가족들하고 엄청 영상통화를 하면서 너무 웃겼다고, 너무 재밌었다고, 또 하고 싶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노래방을 되게 좋아했고, 마지막 날 전날에는 이제 파티 해가지고 이태원에 거기도 우사단로였어요. 우사단로 한장 안쪽에 있는 골목을 그 에이전시가 다 빌렸어. 통째로 다 빌려가지고, 와우, 거기서 그래야지, 이제 DJ 그래야지. 초청해가지고, 뭐 그렇게 해서 같이 지냈던 그 새벽, 2시까지 대기 같이 노는 것도 아니에요? 네 계속 2시까지 대기하다 왜냐면 우리는 틸다 줘야 되니까 네, 그러니까 이제 놀 수는 없지만 대기하면서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혹시 그런 할리우드 스타들 등의 VIP를 맡게 될 경우 가이드가 받게 되는 페이도 더 올라가나요? 그럴 수는 있는데요 아주 많이 그렇다고 아주 막 이렇게 막 2배, 3배 이렇게 받진 않고 거기에 한 10%? 20% 정도는 더 받을 수 있죠 아 그럼 혹시 그분들이 직접 팁도 주나요? 줄 수도 있고 저는 안 받아봤네요 아 근데 그 사람 지갑을 안 들고 다닐 것 같아 뭐 돈 쓸 일이 많이 없겠죠 다 해주니까 그렇죠? 네, 다 내주고 다 뭐 이렇게 하니까 굳이 뭐 돈을 글쎄 쇼핑할 때 말고는 없었고 팁을 저는 못 받았던 것 같은데 아, 할리우드 스타들은 팁에 인색하다? 아 그게 아니라 아니, 사람을 이렇게 사복 패션이 가장 좋았던 사람은? 만난 사람도 별 안 되지만 아 그래도 당연히 틸다죠 틸다 루크 에반스는 막 나시티 반바지 입고 막 이랬고 다 청바지 입고 다니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틸다는 아무래도 거기 이제 잡지에 그것도 나가 찍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냥 그분을 보면은 그냥 달라요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후진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 남편분 제가 발을 밟았다 하더라고요 차로요? 차로 아 근데 진짜 이렇게 완전 이렇게 심하게 그런 건 아니고 아니 밟은 건 아니고 흥분하시네요 갑자기 아주 이렇게 살짝 그 앞에 신발 앞부분이 약간 이렇게 그분이 이제 나는 간 줄 알고 가는 와중에 뒤로 가는 와중에 이제 약간 이렇게 물렸다고 해야 될까요? 씹혔다고 해야 될까요?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막 그때 그런 얘기를 했던 네. 그분 반응은 어땠어요? 아 괜찮다고 했었어요 그때 그러면서 넘어갔으니까 제가 이렇게 살아있겠죠 안 괜찮다고 했으면 기억에 엄청 오래 남았겠죠 네, 아 그러고서 제가 이 자리에 없었겠지
잘랐든지 어쩌든지 했겠지. 선을 좀 지금은 잘 탈 수 있을 것 같아. 너무 지나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딱딱하지도 않게 지금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제가 좀 그랬죠. 근데 오히려 그게 한국에 대한 인상을 더 좋게 만들어줬을 거예요. 그랬으면 좋겠. 틸다, it's me. 네. I was not very mature. 네. 할리우드 스타에 관한 썰은 여기까지고요.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가이드로서 겪게 될 일 궁금하신 게 있다면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저와 또 루피님이 또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번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은 잊지 말아주시고 감사합니다.